화물연대가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파업에 이어 육상운송까지 발이 묶일 경우 심각한 물류대란이 우려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화물시장의 구조계약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등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정지하는 등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파업으로 일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동민입니다.